양 선수모두 굉장히 화끈한 스타일의 파이터들이기 때문에 우리 박고준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1라운드 KO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시간은 몇 시죠? 몇 분이죠? 4분. 4분. 기대하겠습니다. 1라운드 4분 안에 KO가 나올지. 네. 라운드 원!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오, 카프킥. 자, 양 선수 다 킥으로 일단 경기 운영을 해보고요. 자, 이런 경기에선 확실히 케이지 중앙을 점유하고 뺏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 김종필 선수의 다리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라키로 선수는 그래플러이거든요. 경기를 당연히 그 라운드로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자, 싱글렉. 하지만 김종필의 밸런스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일어났고 끈질깁니다. 아라키로. 오! 아, 그래도 밸런스가 참 좋네요. 자, 말씀드린 대로 아라키로 선수, 예, 크게 휘두르죠. 오! 자, 훅을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양 아, 선수. 역시 1경기 자체가 아주 뜨겁습니다. 경기력 자체도. 예, 그리고 지금 예상 외로 오히려 김종필 선수가 상위 포지션을 잡았어요, 지금. 지금 아라키 류 선수가 전략을 굉장히 잘짠게 크게 휘두르면서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위쪽으로 쏠리게 하고 약간 타격을 방어하게 만들면서 그 타이밍에 테이크다운을 노렸거든요. 하지만 김종필 선수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크로즈 가드 상황에서 야금야금 포인트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스텝 가드. 오! 자, 파운데이 집게 많이 들어갔어요. 자, 오! 자, 고개가 꺾였어요. 말려야 될것 같은데요. 자, 맞습니다. 정확하게. 자, 정확하게 4분 만에, 게임 자, 3분 24초 만에 오! 네. 경기를 끝냈습니다. 아니, 마무리시켰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일찍 끝났습니다. 아니요, 제가 얘기했던 4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예, 3분 25초 만에 네.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자, 오늘 그 BIFC 그리고 FC 히어로즈 넘버링 대회가 아마 제가 일 경기를 보면서 우리 차도르 해소님한테 얘기했지만은 전 경기가 화끈한 경기가 되지 레드 않을까 코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맞아요. 예. 대진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들입니다. BIFC 제1경기 61.3kg 벤턴급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라운드 1분 33초 파운딩에 의한 TKO로 레드 코너 김종필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솔직한 말로 이게 자신감이죠. 이 대회를 이제 저희가 9년째 거의 1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네. 어떤 선수를 이렇게 보면은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랬을 때그 상황에 대해서 역시 4분에 끝내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감에 사실은 던져봤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경기들도 좀 예상을 해주실 수 있나요? 충분히 예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경기를 또 봐왔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지 이길지 그리고 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제가 경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제 하겠습니다. 1경기 시상은 대표님의 총이 과연 부산시 얼마나 시의장 날카로울지 그 최영진님,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준호 봤으니까. 시의원님, 서지현 시의원님께서 수고해 네,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괜히 분위기 띄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경기 대진이 진짜 다 어떻게 이렇게 짰나 싶을 정도로 화끈한 선수들로 다 짜여 있고요. 그리고 예상이 어긋나지 않았죠. 첫 번째 경기부터 굉장히 화끈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끝났어요, 거의. 사실 남은 시간이 3분 30초였기 때문에 경기 시간은 1분 30초죠. 아, 그렇군요. 네네. 아니,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적을 아유,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제1대 어쨌든 시상은 4분까지 안 부산 갔다는 것만 해도 동구 아, 청담님 맞죠. 김준호님의 빨리 끝냈으니까. 시상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많이 흥분했습니다. 아, 네. 그럴 만한 경기였어요, 사실. 아주 좋았습니다.
저 지금 직관 와주신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격투기는 직관입니다 여러분. 물론 생방송 요새 인터넷도 잘 돼 있어서 유튜브로 생방송 시청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거랑 또 분위기가 달라요. 그쵸? 지금 현재 현장 분위기는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 정말 부산 시민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고 관람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타격이 한번 명중할 때마다 그 소리가 또 진짜 온 동네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역시 혼들거리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 분들은 승자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부산역으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경기를 화끈하게 TK로 승리를 장식해준 김종필 선수 잠시 승자 인터뷰 듣고 바로 다음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날씨 좀 쌀쌀한데 아주 멋지게 첫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간단한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감량할 때 도와준 엄마 너무 고맙고 저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모 생일 축하해. 자,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향후 계획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붙어보고 싶은 선수가 있으시면 어떤 선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벤턴급에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서 저는 아직은 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약한 상대 싸우고 싶어요. 연승해서 뭐 메이저 단체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약한 저기 선수가 싶어요. 지금 약한 선수를 상대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전적을 여러 번 싼다고 그래서 화끈하게 의미가 있을까 TK로 승리를 장식한 김종필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자와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수와 그 누구와 싸우냐가 되게 관점이 아닐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